아스하고 앞으로 그 가게를 더 자주 이용해. 아스하고 앞으로 그 가게를 더 자주 이용해. 근데 전혀 의식을 안 하는 거야, 이민이 잡네. 포장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네, 그렇지. 이민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왜요? 왜냐하면요, 또 거기 다시 가면 그 아줌마가 실수로 또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 아줌마 계속 실수하길 바라는 거예요. 계속 쓴다 이거죠. 원래 계속 순수 아이들의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 가족입니다. 네. 우리 여문율! 여문율씨! 자, 이번에 말이죠. 입장을 한번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경아씨. 언율 군이 염경아 씨의 마음을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벌써 100% 맞출 거예요. 다 알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한수이야. 그래요. 아버지 흉내낸 거 보면. 그죠? 자, 헤드폰 써주시고요. 바람을 찾으려고 했네. 자, 문제를 주세요.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과연 은율 아빠는 어떻게 할까? 자, 아빠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과연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자, 1번 친구니까 믿고 빌려준다. 아하. 2번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피한다. 아하. 3번 요즘 나도 힘들다고 신세 한탄하며 운다. 아하. 4번 친구끼린 돈거래 안 한다며 딱 잘라 거절한다. 5번 돈 많은 다른 친구를 소개해준다. 나자. 언율이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3번 나를 힘들다고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뭐고요? 그런데 좀 헷갈리긴 해요. 3번이랑 그리고 5번이랑 좀 헷갈려요. 아, 왜냐면요, 그래요? 아빠가 많이 울거든요. 그리고 5번은요, 아빠는 돈을 많이 좋아서 이거 함부로 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이랑 3번이랑 이거 헷갈려요. 헷갈려? 네.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민 많이 되나 보다. 아, 3번. 나도 3번. 힘들다고 세상 다. 아. 아빠가 이렇게 울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유, 대출 때문에 힘들어. 이럴 것 같아요. 유빈이야. 돈 많은 친구들. 돈 많은 친구를 소개시켜준다. 친구는 무슨 죄예요? 왜냐면요, 네. 우리 아빠는요, 엄마보다 돈이 엄청 적거든요. 돈이 없다고, 아빠가. 한미군, 아빠가 어떻게 할 것 같아? 1번이요. 1번, 친구니까 믿고 빌려준다. 아닌데. 제가 원래 돈 거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럴 때는 저 가장 좋은 방법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일이 없는데 네. 집에 있는 시간 많은데 붕어빵 나갈 때는 한번 나온다고. 네. 그게 가장 맞는 답이에요. 아, 네. 도우무는 아빠가 들어갈 것 같아요. 1번이요. 1번 친구니까 믿고 빌려준다. 왜냐면요, 아빠에 대한 거. 돈 많은 다른 친구가 없어요, 우리 아빠는. 돈 많은 다른 친구가 없대요. 안정아 씨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요즘은 힘들다고 신세 한탄하고. 얘도 한때. 그러니까. 나 돈이 없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지금 은율이가 어제 그 맞을 것 같아요. 3번 했죠? 3번. 나도 힘들다고 신세 한탄한다. 내가 볼 때 제 양반 뭐라 그럴까 궁금하네요. 네. 야, 근데 이거 쓰니까 진짜 하나도 안 들리네요. 아, 안 들리죠. 친한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아주 친한 친구가. 지금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만 고르라면 먼저. 나는 읽어주세요. 나는. 이거 3번 나를 힘들다고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헷갈리긴 해요. 3번이랑 그리고 5번이랑 좀 헷갈려요. 고민 많이 되나 보다. 아, 3번 나도 3번. 힘들다고 신세 한탄. 아빠가 이렇게 울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유, 대출 때문에 힘들어. 이럴 것 같아요. 요즘 나도 힘들다고 신세 한탄하고. 요즘 나도 힘들다고 신세 한탄하고. 그럴 줄 알았다고 다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정답입니다.